인공지능이 한 2, 3년 멈출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됐고 이 중요성을 이제 느끼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주목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저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엔비디아를 사시라고. 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이 더 봤으면 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거에 대한 가격 정책을 쫙 세워가지고 나중에 돈을 쫙 뽑아가요. 네, 이진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AI 비즈니스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내서 이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기업 강연 좀 많이 하고 저희 AI를 기업에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컨설팅 비즈니스를 리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초부터 네. 사실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어요. ChatGPT라고 네. 해서 예. 이게 근데 빅테크 쪽에서 쏘아올린 공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증시에서 화제가 됐고 너도 나도 이제 그 AI에 투자한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혹자는 이게 2000년도에 있었던 인터넷 혁명의 또 다른 버전이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고 IT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실체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자님의 견해. 네, 저는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그 이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ChatGPT가 작년 11월에 이제 등장을 했죠. 근데 그게 3.5 버전이거든요. 그 전에 앞에 버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네. 시도를 여러 번 했다가 이제 채팅형 AI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근데 3.5 버전에서 너무 좋은 게 등장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MS가 이제 13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예, 거기를 막 성장시키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ChatGPT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답을 주느냐 아느냐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거보다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이 생성형 AI라는 거는 그냥 사람이라는 친구가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 같은 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얘가 생태계를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ChatGPT에 지금 플러그인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앱 서비스들이 막 붙기 시작해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앱을 하나 키고 만약에 어디 여행을 뭐 예약을 해야 된다, 뭐 비행기표를 끊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은 요 ChatGPT라는 친구가 하나 생기고 나니까 이제 하나씩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채팅을 하고 나면 얘가 다 들어가서 여행 뭐 티켓도 끊어주고 식당 예약도 해주고 하고 싶은 거를 다 해가지고 결과를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바꿔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의 하나의 채팅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부터 고객들의 사용자 경험이 완전히 바뀌는 세상이 열린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퍼포먼스를 인공지능이 해주기 때문에 두 배, 세 배의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0배, 1000배의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세상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를 그냥 뭐 여행 예약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는 기업에 업무하는데 우리가 맨날 단순 반복하고 하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단순히 IT 기술을 써서 한 두 배, 세 배의 퍼포먼스를 올리다가 인공지능이라는 사람 같은 애가 잠도 안 자고 퇴사도 안 하는 친구가 딱 하나 등장을 하고 나니까 얘가 그냥 계속 올리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예, 이 친구의 가능성 때문에 지금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분야별로 굉장히 똘똘한 이 인공지능 친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비스예요. 아. 예, 그냥 업무용 자비스가 계속 등장을 해가지고 토니 스타크를 가르쳐 주듯이 예, 이 일을 진짜로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흥분하는 거죠. 안 그래도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JP모건 CEO 제이머 다이먼이 네.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주 3.5일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한 거지 네, 하루 정도 일도 안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에이 또 이럴 거 아니에요. 너무 비현실적이죠. 네, 근데 아마 차근차근히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그 대표님 서적에서 보니까 ChatGPT 도입은 결국 데이터 싸움이다. 그렇게 네. 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ChatGPT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중요한 게 서비스 레벨을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ChatGPT도 하나의 채팅형 인공지능이라는 서비스잖아요. 거기다 써보고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좋다 안 좋다 이걸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 기업 내 데이터 정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챗GPT가 들어오면 얘가 그냥 그것도 다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예, 근데 일부는 해줘요. 정말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근데 대부분의 일은 그 직원들만 알거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데이터를 다 정리를 잘 해놓는 그 싸움인데 이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가 챗GPT가 등장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업 내에 이제 이거를 적용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까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기업을 가기 전에 사장님들은 제 강의를 듣고서 항상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얘기해요. 아, 우리 회사 30년 동안 데이터 다 쌓아놔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네, 대표님이 와가지고 그냥 분석만 해주면 된다고. 그리고 공짜로 다 준대요. 그걸 제가 제 일, 인건비는 생각 안 하는데. 공짜가 아닌데. 아. 네, 어쨌든 공짜로 다 줄 테니까 네. 와서 분석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직원들, 그 해당 뭐 IT 부서나 이런 직원분들을 딱 만나보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대표님, 저희 회사 데이터 다 쓰레기예요. 예, 지금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장님한테 이거 말씀드리면 그냥 엄청 화를 내세요. 왜 이렇게 하냐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분석하라는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냥 알아서 쌓아놓고 언젠간 쓰겠지. 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챗GPT를 보고 이게 너무 놀라서 우리도 그런 업무용 자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고서 요청을 했더니 예전엔 그런 요청이 없었잖아요, 그 수준에.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막 혼을 내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이제 다 숨기는 거예요, 데이터를. 아. 그래서 이제 막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막 그건 지금 공개할 수가 없고 막, 예, 네, 제가 들어가면 이제 막기 바빠요. 그 데이터를 공개될까봐. 예, 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 이게 더 늦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인공지능이 한 2, 3년 멈출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아, 2, 3년 정도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데이터 정리부터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정리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됐고 이 중요성을 이제 느끼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주목받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사실 챗GPT, 네. AI라는 그 화려한 네. 그런 뭐 소프트웨어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이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정리 작업,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네. 그렇게 네. 보시는 거래요. 예. 네. 그러니까 챗GPT도 학습을 잘해야 똑똑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CPU를 넘어서는 이런 것들, 그래픽카드의 GPU라고 하는 이제 GPU를 갖다가 잘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떴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가 GPU를 거의 다 혼자 공급하니까 예, 이 회사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저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엔비디아를 사시라고. 예, 그러면 그걸 듣고서 이제 사신 분들이 저한테 가끔 문자를 주세요. 대표님의 신뢰도가 오늘 12%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네. 제가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이 더 봤으면 하는 회사들이 예, 이 데이터를 정리하는 회사들이에요. 진짜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뜬 회사가 있잖아요. 예, 스노우플레이크나 이런 데들은 상장을 해가지고 예, 워렌 버핏이 처음에 투자를 했다, 뭐 그렇다 또 빠졌다, 뭐 이러면서 막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또 회사가 있어요. 데이터브릭스라고. 예, 조만간 이제 상장을 다 바라보고 있고 이미 온라인 뭐 그다음에 유튜브 상에서도 데이터브릭스를 막 분석해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 몰랐으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 아, 이 데이터를 정리하는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러니까 데이터브릭스가 이렇게 주목받는구나.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데이터가 좀 과장돼서 말하긴 했겠지만 쓰레기라고 이제 표현한 그 이유가 약간 네. 어느 정도 좀 정형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네. 비정형 데이터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쓰레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버릴수록 좋아져요. 아. 예, 방금 말씀하신 네. 쓰레기 데이터는 버려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언젠가 쓰겠지. 어떻게든 쓰겠지. 우리 집에서 집 정리할 하다 보면 맨날 야, 내가 이거 언젠가 쓸 줄 알고 언젠가 입을 줄 알고 그냥 계속 걸어뒀던 옷을 에이씨 다 버리자. 쓰레기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기업 내 똑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입을 거면 놔두시고 예, 네, 그렇지 않을 거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나 그 다음에 다른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되듯이 그런 게 깔끔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사람도 여러 사람의 서로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되게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많은 인사이트들이 나오잖아요. 네, 데이터도 똑같아요. 근데 기업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우리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데이터를 보면 결론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기업이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써야 돼요. 네, 데이터를 버릴수록 깨끗해지고 네, 그다음에 다양한 데이터를 또 모을수록 다양한 관점이 생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 정리랑 비슷하네요, 진짜. 네, 맞아요. 똑같아요. 네. 옷도 말씀... 다양한 거 사시면 또 좋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말씀 듣고 딱 정말 집 정리랑 똑같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버리고 시작한다. 맞아요. 네. 아무튼 간에 이 데이터 정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서도 뭐 몇몇 네. 회사 이름 언급해 주셨는데 정말 데이터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그냥 우리가 데이터 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글. 뭐 페이스북 맞아요. 예, 그다음에 네이버. 예,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도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겠다. 뭐 이런 예, 목표를 가지고 회사를 또 만들었죠. 예, 이들은 본인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막 정리해 나가는 그러니까 활용하고 예, 그걸 갖다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오픈하고 이러면서 이제 큰 회사들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나 그리고 그 밑에 또 작은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자기가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들이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껍데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자기네들이 건드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구글은 그걸 막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수돗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수도 파이프로 해가지고 착 저쪽으로 넘겨주고 이 파이프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 어느 통에 담아둬야 되고 이 통이 여러 통이 아니라 한 통에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한 통에 담아두고 이 안에서 데이터의 전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하고 분석 알고리즘도 여기서 다 돌리고 이런 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너네가 통을 만들어 놨는데 니네 데이터가 조금밖에 없으면 그만큼만 돈 받을게. 예, 수돗물도 조금만 받잖아요. 예, 근데 너네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 더 돈을 많이 받을게. 근데 얘네들의 강점이 뭐냐면 처음에 조금만 돈 받을게 하면 이걸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바꾸는 게 너무 귀찮아요. 전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너무 귀찮으니까 데이터는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거에 대한 가격 정책을 쫙 세워가지고 나중에 돈을 쫙 뽑아가요. 예, 그래서 이제 포춘 500대 기업 중에 막 300개, 400개가 우리 걸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홍보를 막 데이터브릭스나 이런 데들을 하면서 예, 계속 고객을 모아가는 거죠. 아마 뭐 기업 가치가 지금 30조, 40조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상장을 해도 아마 상당히 떠들썩하게 상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네요. 사실 막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기업은 사실 그 서비스단에서 그들 기업과 막 경쟁을 하면서 잘 나가는 기업도 있고 또 쇠퇴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어차피 이렇게 경쟁자들이 늘어나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툴을 제공해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겠네요. 예. 그리고 되게 안정적이죠. 이거를 빠져나가는 기업보다 결국엔 데이터 분석을 하러 들어오는 회사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 전망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를 하지만 예를 들어 챗GPT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붙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붙였죠. 근데 이제 MS가 뭘 시도를 하냐면 삼성전자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 폰, 삼성폰 다 많이 쓰잖아요. 예, 여기다가 기본 검색 엔진으로 챗GPT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구글에서. 그러면 이 검색 점유율 자체가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구글의 최고의 매출이 검색 광고인데 그 검색 광고비가 MS 쪽으로 많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아시겠지만 기업이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조금 하락세로 간다 그러면 시장이 엄청 잔인해지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구글의 그 견고한 위치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까처럼 데이터를 스트림을 갖다가 계속 가져가는 회사들은 이게 일단 기업 오너들이 데이터 브릭스를 쓰는지 스노우플레이크를 쓰는지도 잘 모르시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바꿔 막 이런 얘기들 거의 잘 안 하시고, 예, 아... 네, 그냥 쓰던 거를 그냥 쭉 계속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워드 프로세서 쓰는 사람이 그쵸, 한글로 잘 안 글을 한 권에 안처럼 아, 네. 똑같은 거네요, 사실. 그렇죠. 그걸 갑자기 다 바꾸라 그러면 모든 체계와 분석했던 거, 그다음에 만들었던 자료 그거 다 바꿔야 되는데 하, 쉽지 않죠. 근데 검색 엔진은 금방 바꾸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책에서도 또 오픈 AI, 네. 그다음에 오픈 AI 챗GPT, 구글의 바드 이거에 네.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차이점 뭐 있을까요?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도 여쭤봐요. 한번 챗GPT를 써보신 분들 몇 분 계시냐? 그러면 거의 4분의 3 이상이 다 손을 드세요. 오. 예, 네, 근데 구글 바드를 써보신 분, 그러면 10분의 1? 네이버 클로바 X를 써보신 분, 그러면 한두 분. 예, 네, 이렇게, 이게 시장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챗GPT가 뭐 좋긴 좋아요. 예, 네, 뭐 다른 것보다 좋다라는 거는 정확도 측면에서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챗GPT가 먼저 나왔죠. 예, 네, 먼저 나오고, 구글에서도 이게 너무 깜짝 놀랄 기술이 나오고 나니까 코드레드라는 거를 처음으로 발령을 해가지고 자기네 위기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라왔어요. 자,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챗GPT는요, 영어로 된 문서를 학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습 베이스 자체가 인터넷하고 위키하고 책 이런 것들로 학습을 하는 건데 그게 다 영어로 된 문서들이에요. 예, 이걸로 학습을 해서 20개국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서비스를 해줘요. 근데 바드는, 구글 바드는 뒤에 나왔으니까 컨셉을 좀 더 고급스럽게 바꿨어요. 우리는 영어로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문서로 학습을 하겠다. 이게 구글의 강점이 그렇죠. 각 나라의 문서들을 엄청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어로 학습을 하고요. 한국 문서로. 그래서 일본은 일본 문서로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바드에다가. 그럼 한국 땅이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일본에 가서 독도 어느 나라 땅이야? 물어보면 분쟁지역이라고 대답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언어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를 대답하는 거죠. 그 컨셉은 제가 볼 때는 네, 구글의 바드가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바드의 장점이 있어요. 챗GPT는 2021년 9월 이전의 데이터만 예, 제공을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바드는 현재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네이버 클로버 X는 국내 가장 최신의 데이터는 네이버 클로버 X가 더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뭐 제 책도 최근에 나왔으니까 AI 비즈니스 레볼루션은 어떤 책이야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바드하고 챗GPT는 대답을 못해요. 예, 근데 네이버 클로버 X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 최신성, 국내 자료의 최신성은 얘구나. 예, 이런 것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근본적인 차이들은 있는데 이제 챗GPT가 먼저 나와서 선점을 하고 MS랑 손잡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이 힘이 너무 빨랐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구글밖에 지금 그거에 대항마가 없죠. 그래서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구글이 그래서 재민이라고, 잼민이가 아니고. 발음에 좀 주의하시고. 재민이라고. 네. 예. 이거를 올해 이제 오픈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거는 챗GPT보다 두 배 이상 학습을 했다. 그러니까 더 똑똑하다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면 구글의 기본 생태계도 많잖아요. 서비스 생태계가. 많죠. 예, 이거는 그냥 다 붙겠죠. 예. 붙으면서 이 싸움이 저는 지금 엄청 기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생태계를 누가 주도해 갈 것인가 이 싸움이 있는 게 이 둘의 싸움인데 사실 둘만 싸우는 건 아니고 앨런 머스크 또 좀 기이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책도 요즘 나왔는데. 한방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네. 원래는 챗GPT를 처음에 오픈 AI하고 같이 만들었었죠. 예, 주최해서 만들었다가 자기가 빠져나왔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리고 GPT 회사 XAI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큰 시사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천재가 예, GPT를 포기하고 나와서 다시 만든 게 GPT예요. 예, 그러면 앨런 머스크가 바라본 미래는 GPT예요. 예, 그렇게 바라보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견도 있고 했겠지만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게 뭐냐면 윤리 문제였어요. 아. 거짓말을 잘하고 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 지금의 인공지능들은. 그래서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GPT를 자기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제 XAI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걸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저는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미래를 잘 보는 것 같긴 해요, 방향을. 근데 그리고 돈도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도 모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네, 그러니까 막 이런 싸움이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메타니 뭐니 뭐 다 지금 생성형 AI를 만들고 국내에서도 지금 삼성도 만들고 있고요. LG도 엑사원이라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SK텔레콤도 A-라고 만들고 이렇게 쭉 만들고 있고 금융권은 S 이걸 이제 생성형 AI를 LLM이라고 하거든요. Large Language Model. 큰 그냥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너무 웃긴 게 그 앞에다가 S를 붙여요. 이게 뭐냐? 이건 또 스몰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 그 스몰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각각의 회사가 다 만들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이버가 이번에 클로바X를 오픈하는데 1조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유지 보수하는데 그 돈이 더 들어가요. 야. 예, 그거보다 더 비싼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만약에 무슨 은행이 하나 만들고 이걸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앞에다 스몰을 붙여서 우리는 요 분야는 아주 특화된 생성형 AI를 만들겠다. 이게 자비스예요. 예, 그거를 만드는 SLLM. 예, 이게 지금 완전한 유행이에요. 예, 그러면 또 그거를 지원해주는 도구들, 아까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으고 막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뜨는 거예요. 예, 엔비디아는 또 신났죠. 그것도 그건... 다 간다니까. 봉이 긴선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예, 네, 맞아요. 봉이 긴선달 컨셉으로 가는 애들이 결국엔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요.